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이홍입니다. 레딩 2 1-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알파고. 사무엘 랭온 클레멘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일치불일치 문제죠. 뭐 쉬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뒤에는 우리가 초상급, 뒤에 복수명사 figures에서 나왔죠. 가장 유명한, 자, figures는 인물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인물들이요. 자, in 어디에서? 미국의 literature까지, 문학. 미국 문학의 가장 유명한 인물들 중 몇 명? one이 주어죠. 한 명은 단수 was. be본 수고예요. 태어났다. 자, with 뭐와 함께? the name. 이름인데 Samuel Langdon Clemens라는 이름과. 자, from his birthplace. birthplace는 탄생 장소. 자, in Florida, Missouri에. 자, his family는 아까 이름이 Clemens의 가족들은 이동해 갔는데 to 어디로 갔어요? 하니발로 갔어. 미조리에 있는.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들이 우리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로 썼어요. 그 다음 장소의 부사 where 뒤에 완벽한 문장. 자, 그곳에서 해석이에요. 자, 클레멘스는 spent, 보냈어. 그의 아이 시절을. 그래서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벽한 문장 맞죠. where 주의. 자, 5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first major work 까지 했죠. 어머니까지 끊어주고. 자, 5년 후에. 자, publication이죠. oops. 자, publication은 출판. 자, 출판 후에, 자, 그의 major는 주요한 작품. 주요한 작품. 출판 후에. 아, 알파고가 지금 못 따라가요. 속도를 내가 하도 빨리 하니까. 자, he는 클레멘스는 시작했다. 자, begin 뒤에 ing 썼죠. 목적으로 동명사를 썼고 ing 쓴 이유는 과거의 뜻이죠.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어. 자, the more familiar. 더 친숙한. 자, the pen name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필명. 자, 필명이란 뜻인데 이 필명이란 단어 외에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 pseudonym이란 단어 요새 자, 이 수능 특강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 외워야 돼요 이거. 자, pen name은 쉬운 단어. 이것도까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더 친근한 필명인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자, 트웨인은 자, be known for에 자, best known에서 best 삽입절이죠. 그래서 for까지 써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노블은 소설들로서. 자,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의 모험. 그러니까 Adventures of Tom Sawyer의 모험을. 자, 그래서 작품이 1번, 그다음 2번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보스로 잡았어요. 자, 보스 오브 여기 위치 주의하셔야 돼요.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앞에 명사 1번, 명사 2번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복수죠. 왜냐면은 단수 두 개 합쳐서 복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feature에 s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feature이 뭐냐면은 특집화한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다루는 뜻이에요. 특집화한다는 게. 자, element는 요소들. 자, 요소들인데 그의 아이 시절의 연도들을 in 하니발에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는 다시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나. 자, he는 누구예요? he는 아까 마크 트웨인이죠. 이번에 이름을 필명인 마크로 쓰겠습니다. 트웨인. t로 쓸까요? 자, 마크는 또한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는 뭐라고 그래요? 저널리스트 우리나라 말로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언론인. 그다음 언론인, 언론인이죠. 그다음 휴머니스트는 유머죠. 유머가. 그다음 트래블링 렉처러 이하 붙었어요. 사람이죠, 또 얘도. 사람. 자, 그래서 여행 강연자. 여행하면서 강연하는 사람이었고. 자, after he had made에서 시제 주의하시고 여기. 그러면 만든 후인데 대과거로 썼죠. 대과거. 대과거. 알파고야, 정신 좀 차리고. 자, 그가 이전에 만든 후에. 자, 그의 이름을 for himself, 그 스스로 이름을 만들었다. 라면은 명성을 얻은 후에 라고 의약하면 되겠죠. 자, 그는 journeyed는 여행했다. 자, 여행했는데 around the globe, 전 세계죠. 자, 그다음 여기도 주의. 자, giving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실제 주어인 he가 주어죠. 자, 주어와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마크 트웨인이 지가 하다의 현재 분사 능동.
뜻으로 썼죠. 제가 주면서 저 위트 있고 자 엔터테인 재미있는 자 턱수가 여기서 말하다 뜻이 아니고 명사예요. 이야기들을 주면서 자 to 누구에게 줬어요? to는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고 뒤에 fascinated가 과거분사예요. 뒤에 audience 수식해줘요. 매혹되어진 관중들에게. 그래서 매혹되어진 수동의 뜻으로 PP로 써주시고 여기 주의하시고 PP 관중들에게 주면서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보시면은 자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으로 첫 작품은 아니고 첫 번째 5년간은 자기 원래 이름을 썼다가 나중에 바꿨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자 주제는 알파고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알파고 작가 사무엘 랭온 클레멘스 혹은 마크 트웨인 위 3.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